일단 자리해 주시면 바로 그 10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가까운 시간에 이렇게 많이들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일단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하경영 교수님 그 정년에 따라서 고별 강연 및 기념 논문집 봉정식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특히 아마 그 저는 이미 많이 느꼈었지만 그 와 계시는 분들도 참 예전에 봤었던 많은 분들을 한순간에 짧은 장소, 짧은 시간에 한 곳에서 많이 보신다는 느낌을 일단 가지셨을 겁니다. 아마 그 마음이 제 생각에 오늘 행사 기간 동안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일단 해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그 고대에서 그 30년간 이렇게 30여 년간 이렇게 교편을 잡으셨던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이 짧은 뭐 30분이 그 마음을 다 담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회를 이렇게 전하시는 시간을 먼저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에 하경영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정년 저음에서 이런 자리, 이런 모임이 있어서 그 주말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저로서는 정말 영광스럽고 이제 감사한 일입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서는 굉장히 좀 맹구스럽습니다. 특히나 저희 은사님 두 분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 한 세 분이 또 자리를 하시고 이래서 이게 참 이 경우에 맞는 일인지 그것도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렇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오늘 이 자리까지 그래도 별다른 뭐 재주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 큰 탈 없이 이렇게 맞이하게 된 것은 그 선생님들 또 선배님들 동료 후배 여러분들이 옆에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다. 먼저 감사한 인사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 모임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 이제 그 지금 사회를 보고 있는 김상준 교수께서 무슨 고별 강연 시간을 좀 앞에 마련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전혀 그 예상치를 않았는데 솔직히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혼자서는 그 무슨 주제로 고별이라 그러는데 상당히 무겁게 느껴지고 무슨 강연을 해야 되나 해서 혼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혼자 요즘 한참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동상임금 문제도 많고 또 이러니까 또 노동 판례에서 신의층 얘기가 좀 나오고 해서 그럼 노동 판례에서 신의층을 가지고 한번 뭐 한번 정리를 해볼까 혼자서. 그 다음에는 또 뭐 노동법에서 법 정책과 법 해석 그걸 가지고 한번 뭐 한번 생각을 해볼까 뭐 이러고 있던 차에 우리 김 교수께서 그냥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소회라 그럴까 뭐 해고의 얘기를 해달라 이래서 아예 얼마나 마음이 가벼웠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은 가벼웠는데 다른 한편 또 그러면 한 2, 30분 동안에 제가 그 해고를 한다는 것이 뭐 여기 계신 선생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제가 무슨 그 내세울 만한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주로 학교하고 집하고 다 이제 여기 다 마찬가지시겠습니다만은 그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교수로서 생활한 그 시점부인데 어떤 뭐 해고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그것도 또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더욱이나 두 분 은사님이 계신 자리에서 제가 뭐 학교에 이제 교수로서 봉직한 것은 제가 보니까 한 27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려대학교에 이제 제가 71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군복무 기간하고 유학 기간을 제외하고는 뭐 고려대학교하고 인연은 중단 없이 쭉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고려대학교 제가 이제 학부 시절에는 71년도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위수령을 비롯해서 그 이듬해는 뭐 유신헌법 해가지고 4년 동안 다니면서 제대로 학기가 진행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자리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학사학위를 받은 게 왜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수업 일수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뭐 특례법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학사학위는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학부 다닐 때 아주 뭐 재미있게 논 기억도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그러지도 못했어요. 또 법대니까 뭐 사법고시다 행정고시다 뭐 이런 시험에 대해서도 별다른 관심 없었고 뭐 집에서도 그런 시험을 한번 보는 거 어떻게 했느냐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이제 졸업을 하니까 그 대학원을 이제 입학하게 됐는데 이것도 제가 어떤 다른 뭐 인터뷰 자리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사회법 전공으로 대학원에 진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뭐 사회법, 노동법이 제가 큰 뭐 거기에 대한 흥미라 그럴까 관심이 남달랐다 이것보다는 저희 은사님이신 김영배 선생님에 대한 좀 그 개인적 매료라 그럴까 저는 이제 김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노동법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민법, 가족법 제외하고는 민법 수업을 김쌤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하여튼 선생님 강의가 아주 조직적이라 그럴까? 아주 명쾌하고 그래서 그냥 아무런 기초나 배경 지식이 없지만은 대학원에 일단 한번 진학을 해보겠노라 이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그 대학원에서 또 이제 인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석사학위를 받고 이제 군대를 이제 가는데 저는 이제 선생님이 갔던 길을 저도 비슷하게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 아시는 분 아실지 모르지만 김영기 선생님께서도 이제 그 공군산하 교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왕이면 또 그런 쪽으로 가고 싶다 그랬는데 그건 뭐 뜻대로 되진 않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제 본군에서 군복무를 하게 됐는데 그 뭐 전혀 뭐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그 하여튼 4년 동안 저같이 군 생활을 편하게 지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좀 급여 작은 회사원 같은 뭐 이런 생활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시간을 제가 좀 활용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사과정에 진학을 하고 이제 휴학한 상태에서 대학원에 갔는데 그 전역할 쯤 돼서는 이제 또 옆에서 또 조금 이렇게 저하고 그때 대학 시절에 절친한 친구가 이제 언론계로 가면서 같이 그쪽으로 한번 가자 하는 얘기도 들었고 군에 있으면서 그때는 또 이제 저는 전혀 병력을 위해서 군에 갔는데 군에 더 있으라는 제의를 받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박사 과정에 이렇게 이제
그 진 수학을 해서 근데 그 독일 유학 간 것은 선생님께서 그 아데나 재단에 출전을 해 주셨는데 저는 솔직히 그때까지 독일어 준비도 제대로 돼 있지도 않았고 막 그냥 아주 천천히 얘기하면 겨우 막 조금 알아듣는 정도 뭐 이런 건데 그래도 어떻게 그 아데나 재단에 그 장학생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어요. 그걸 좀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 아데나 재단이 요 저희 학교가 아시아 문제연구소 거기 있다 보니까 그때 이제 김영수 선생님께서 이제 그 학계나 고려대학교 내에 어떤 또 그 위상으로 봐서 그 주인이 여기 지금 새 들고 있는 사람한테 추천을 하니까 아마 그 선생님 추천 덕분에 그냥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지 않았는가 싶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가게 됐는데 가서는 또 그 박사 논문을 쓰기 전에 소위 뭐라 그럴까요? 그 학점 취득이라 그럴까 이것은. 저는 이제 그때로서는 어떤 사정 때문에 뭐 이제 공법, 형사법, 민법 요 이제 사례 연습을 통해서 이제 학점이라 그럴까 샤인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민법 같은 경우에는 그때 고급 그 연습까지 이제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조금 저로서는 이제 힘들고 부담스러웠는데 그 이후에 생각하니까 그런 경험이 굉장히 저한테는 예,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또 이제 교수로서 강의하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큰 밑거름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유학생활 뭐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그런 그 유학생활을 마치고 이제 귀국했는데 크게 귀국하고 나서도 뭐 순탄하게 이렇게 그 모교에 운 좋게 또 이렇게 공직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가져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1990년도 3월에 임용이 됐는데요. 그래서 교수로서 그때 선생님도 그 말씀을 주신 것 같고 심지어 선생님도 인사를 드렸더만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저는 그렇게 하진 못했습니다만 늘 가슴 속에 항상 새기고 있어요. 그래 뭐 하교수 축하하네. 그런데 자네는 여기를 직장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네. 뭐 내 집같이 내 학교같이 이렇게 생각하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교수로서는 이제 교육을 하고 또 연구 저술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후진 양성도 하고 또 뭐 여력이 된다면 사회봉사도 하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맹구스럽다는 말씀 올린 것이 제가 아무런 기여나 뭐 특별한 업적도 없이 그냥 그 시간이 가가지고 그 정년을 맡게 됐는데 뭐 이런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는 것이 정말 뭐 이래도 되는가 싶기도 하고 굉장히 좀 저한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그래도 참 열심히 했다 싶은 게 강의는 제가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강의는 그때 저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지금 이춘경 뭐 두 분 선생님도 그러시고 제가 그때 임용될 때 법대 22분인가 3분 계셨거든요. 그런데 학생 수는 270명, 한 학년에 270명에 복학생까지 하면 학생 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래서 얼마 이번에 정년하는 분이 예년 학기에 비해서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26분이 이제 정년을 이번 학기에 맞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이제 여기 연평장께서 정년 맞은 교수들 이제 오찬 자리를 마련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26분 중에서 제일 오래 공직한 분이 수학과에,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재직 기간이 제일 길어가지고, 조금 이제 소회를 좀 얘기를 하라,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분 이제 말씀이, 우리 26분인데, 평균 30년을 잡으니까, 고려대학교 봉직한 게 막 760년 되는 것 같고, 강의하고 이런 걸 따지면은 1년 한 100명 정도 이렇게 하면은 26분이 한 30년 했다고 한다면 한 7만 8천 시간 가까이 되니까 이게 뭐 엄청난 예, 내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1년에 100명? 저는 한 20년 로스쿨 이전까지는 1년에 적어도 한 1000명은 될 것 같거든요. 연 수강 인원으로. 그건 특별히 뭐 수강생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때 사정이 그랬어요. 그만큼 이제 그 전임 교원수에 비해서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수로 봐서도 그때는 필수 과목이 3학점에 다 4시간씩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때 또 이제 사법 입문이라는 과목이 새로 또 신설이 되고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야간에 그 시간이 됐다 보니까 이제 시간수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강의는 솔직히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선생님들도 뭐 여기 선배님도 다 뭐 15시간 다 내외 하셨을 걸요 아마. 그래서 그리 따지면은 강의의 질은 뭐 안 좋았을지 몰라도 강의 시간 수나 이런 것을 봐서는 강의와 관련해서는 저는 공모표를 그대로부터 받아도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어떻든 또 이제 예, 강의보다도 교수로서는 자기 전공 분야에 뭔가 내세울 만한 뭐 연구 업적이라 그럴까요? 뭐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그 부분은 그 제가 참 부끄럽게 짝이 없네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뭐 누가 그 뭐랄까 연구업적이 대표적인 연구업적이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 얘기할 게 없더라고요. 솔직히 아, 뭘 내세울 게 있나 싶은 게 그래서 대답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박사 논문 준비하면서 한 그런 그 부분이 조금 뭐 민법과 노동법에 걸치는 뭐 급부장인데 누구나 박사 논문 때는 그렇지만 그때 좀 진지하게 그 문헌 공부도 하고 또 고민도 많이 했던 게 아니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게 부끄럽게 짝이 없는 게 그걸 토대로 해서 자기가 이제 그 연구를 열심히 해서 뭔가 좀 교수로서 기본적인 이런 연구업적을 남겨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적으로는 그냥 채웠어요. 수적으로는 채웠는데 이게 주로 저는 보니까 누가 써달라 그러면 쓰고 누가 있는 거 같이 해보자 그러면 하고 그 다음 로스쿨 되고 나서부터는 뭔가 저 때문에 고려대학교 로스쿨이 평균 연구업적이 내려가면 안 되겠다는 그것 때문에 그냥 숙제하듯이 하고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학문적인 의미 있는 이런 글이 거의 없지 않는가 싶으니까 아 이게 참 그 반성이라 그럴까 아 이게 교수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해야 될 기능 역할을 하지를 못했구나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배 뭐 구진양성과 관련해서는 제가 좋은 선생님, 좋은 선배님들, 좋은 또 동료 후배분들을 인연을 맺은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저하고 비교할 때 그 학문적인 자질이나 잠재력이 뛰어난 이런 고 후배 제자들하고 고 인연이 된 것 같아요. 그 점은 참 제가
복이 많고 운이 좋은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모든 것이 정말 고맙고 그 앞으로 제가 정년과 더불어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도 이 선생님들을 비롯해가지고 저하고 인연이 되신 이분들의 은공이라 그럴까 덕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다 뭐 그런 다짐은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 그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인데 그래도 이 고려대학교라는 이 무대 울타리 덕을 많이 봐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적어도 교수로서의 자존심과 품위는 유지해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제가 연구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대학 교수로서 생활하고 대학 교수를 또 지낸 사람으로서 그래도 그 품위나 자존심은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보직하고는 전혀 안 맞는 사람인데 또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제 연배나 또 위치가 이렇게 아마 법대 보직이라는 보직은 제가 안 한 건 없을 겁니다. 아마 공식적인 보직은 아니더라도 뭐 사시 지도 교수부터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 법대 학장을 하면서 저는 이제 아 그럼 뭐 법대 교수로서 그런 또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은 그건 하나의 책무다 이런 생각으로 한 2년 그냥 당분하면 되겠지 하고 있던 차에 그냥 그 뭐 로스쿨 뭐 이런 제가 생겨가지고 그때 뭐 다른 그 동료 교수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굉장히 이제 힘든 시기였죠. 특히 이제 고려대학교를 봐서는 이제 그런 힘든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결과도 전혀 저희들 기대하고는 달리 되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고려대학교 우리 동료 후배들의 그런 학교 사랑이라 그럴까 또 고려대학교라는 그 저력을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어. 그때 한참 뭐 인가 신청서 준비하면서 전혀 그냥 진전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마감을 얼마 앞두고는 거기 참여한 교수분들이 그냥 밤샘을 하면서 그냥 그 매달려가지고 겨우 그냥 다른 대학은 하장을 하고 오는데 하장도 못한 채 그냥 겨우 내긴 냈죠. 근데 어떤 그때 특히 이제 안보영 교수님은 그때 너무 무리해가지고 말이지 조금 몸도 안 좋고 이런데 그걸 통해 아 이게 그냥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아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고려대학교의 힘이라 그럴까 또 같은 대학의 교수로서 봉직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뭔가 동질감 뭔가 가침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그 인식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로스쿨 하면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참 복이 많고 운이 좋다 하는 게 그때 이제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교수님들을 많이 이제 그 초빙을 하는데 오신 교수님들이 다 자기 전공 분야에서 좋은 업적을 내시면서 큰 역할을 해주시는 걸 보니까 제가 물론
그때 다 이제 교수님들의 종이와 또 학교 내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한 건 좀 그래도 내가 그런 보직할 때 이런 또 많은 좋은 분들하고 또 인연이 되고 그분들이 또 고려대학교 법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에 큰 또 또 원동력 초석이 돼서 우리 학교에 그런 힘이 유지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력을 해봅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노동법이 이제 전공이다 보니까 노동대학 원장이라는 걸 뭐 했는데 시간이 많이 노동대학 원장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저 사석에서는 하긴 했는데 고려대학교 보직 중에서 제일 좋은 보직이 그 노동대학 원장이다 이랬는데 그 학부가 없거든요. 저는 교훈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장하고 그 이제 그 교학부장이라거나 교학과장하고 이렇게 이제 그다음 이제 석사과정이 있고 이제 위탁과정이 있고 고위과정이 있고 이랬는데 석사과정 뭐 위탁과정도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까지도 뭐 괜찮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위탁과정이 근로복지공단하고 산업인력공단에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당시 또 지금 보건안전공단이죠. 예. 그 다른 또 공단에서 지금 내는 교육비보다 25%를 더 줄 테니까 노동대학원에서 위탁교육을 맡아달라 그러는데 근데 지금 그 제의를 받았으면 그냥 할 텐데 저는 그 생각이 지금 두 과정, 위탁과정 두 과정 하는 것도 지금 벅차고 있는데 지금 하는 과정을 내실을 기해야지 그 무슨 욕심을 내느냐 해가지고 이제 고난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걸 하면서 고위과정을, 네. 고위과정은 그건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이게 고려대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고위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또 저 혼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난 학부 생각하니까 아, 그 생각이 굉장히 단계내었고 아, 그 한쪽 면만 본 그런 어떤 예, 그 치졸한 생각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고위과정이 그냥 이렇게 등록금을 내서 모이도록 해가지고 그럼 그중에는 보니까 또 상당히 밖에서 어느 정도 뭐 좀 지위가 있는 분들은 또 장학생이다 해가지고 등록금을 한 푼도 안 내고 하는 그것도 저는 마음에 안 들고 오히려 등록금을 내도 부담이 없는 분들이 장학금을 이렇게 한다는 것도 그렇고 아무리 단기지만 학교의 교육과정인데 또 이게 너무 그냥 사교 중심으로 이렇게 되고 뭐 그런 거는 뭐 중요하지 않은데 이게 이제 문제는 원장이 고위과정에 좀 들어오라고 이렇게 섭외를 해야 되니까 그거는 그런데 전혀 생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뭐 대학에서 굳이 그렇게 와서 막그 아유 우리 이 과정에 들어와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이 저 솔직히 뭐 힘들더라고요 힘들고 예. 그런데 그걸 이제 뒤에 생각해 보니까 결국 그것을 통해서 고려대학교의 이제 교세라 그럴까요 이런 측면도 있고. 또 그 이 고위 과정의 교육 목표라 그럴까 그런 과정을 운영하는 목적이라 그럴까 이런 데 대한 이해가 내가 굉장히 많이 부족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좀 두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제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위치에 맞지 않는 그런 뭐 언급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요새 대학이 보면은 뭐 다 대학 평가 기관에서 이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기준에 따라 가지고 뭔가 이제 대학의 순위라 그럴까 이런 것을 이제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데 사회 변화와 또 시대적 추세에 따라 가지고 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죠. 상수는도 안 쓸 수는 없는데 적어도 저희 고려대학교는
그런 추세를 거슬리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대학다운 대학, 대학의 가치와 본질이 뭔가 뭐 이런 것을 한 번쯤은 또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그런 대학이 되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대학이 너무 그냥 그 대학 평가나 또 교육부의 재정 지원 여기에 그냥 매몰되어 가지고 대학의 아카데미즘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거의 막 실종되어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좀 그 안타까운데 근데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뭐 위치나 자격은 안 되는데 그래도 고려대학교에 오랫동안 인연을 맺은 사람으로서 그런 학교에 대한 뭐 기대라 그럴까 희망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뭐 두서없 얘기 뭐 또 선생님들 계시고 선배님들도 자리하신 이런 시간에 이런 그냥 간단한 소회 해고의 얘기를 그냥 드리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아마 짧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선생님의 그동안의 대학 교수로서의 연구, 강의, 보직 활동과 더불어서 아마 선생님의 그 쭉 관련되셨던 선생님의 선생님, 그 다음에 동료 교수님, 그 다음에 그 저를 포함하는 제자 분들에 대한 쭉 이런 얘기들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뭐 다 각자 위치에서 주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보니까 아마 이 하경현 선생님의 이 은사님들이라든가 선배님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짧은 회고의 시간이 되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하경혜 교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제자 또는 동료 교수님들에게는 아마 남겨져 있는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아마 올해 지금 제가 알기로 본평가가 있는데 그 대학 대학으로서의 자긍심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일단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이렇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아무래도 그 쫓기고 바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것으로서 일부 행사를 마치도록 하고 그 자리를 바꾸지 않고 바로 이렇게 이 기념 논문집을 이렇게 증정하는 시간으로 일단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순에 따라서 먼저 논문집이 만들어진 경위와 그 다음에 선생님에 대한 양력 보고를 이렇게 해 주시도록 하겠고 그 김상호 교수님께서 앞에 나와서 자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박수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경혜 교수님 정년 기념 논문집 계약과 책임의 간행 경과를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존경하는 하경혜 교수님께서 2017년 8월에 정년을 맞이하셨습니다만 2015년경 제자들을 중심으로 선생님께서 베풀어 주신 학은에 감사드린다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정년 논문집 간행의 뜻을 모았습니다. 2016년 6월경 이러한 뜻을 선생님께 올리니 선생님께서는 간곡히 만류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학연이 밀접한 분들로만 필진을 구성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서 허락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의 정년 기념 논문집을 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생을 포함해서 여러 교수님과 박사님들이 정성껏 논문을 쓰셔서 보내주셨습니다. 김영배 교수님, 조유창 교수님, 최완진 한국외대 법전원 원장님께서는 축하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로써 하경혜 교수님께 계약과 책임 정년 논문집을 간행하여 봉정하게 되는 경과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경여 교수님의 양력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1952년 음력 7월 15일에 경남 진양군 대곡면 단목리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이후 진주에서 성장하셔서 71년에 진주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같은 해 3월에 고대에 입학하셔서 학부, 석사, 박사과정을 마치시고 1984년에 독일 마인츠 대학에서 유학을 시작하시고 89년에 생산장애에 있어 임금위험이라는 주제의 박사학위 논문을 쓰셨습니다. 한국에 돌아오신 후 1990년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의 교수로 부임하셨습니다. 여기서 빠뜨릴 수 없는 사항은 1982년에 사모님 방경위 여사님과 혼인하셔서 따님 하현조 양과 아드님 하상원 군을 두신 겁니다. 교수로 봉직하신 1990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선생님께서는 석사 문화생 95명, 박사 27명의 많은 문화생들을 배출하셨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는 고대 법대 교학부장, 노동대학원장,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법무대학원장으로서 학교 행정을 관리하시고 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학회 활동으로서는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이론 노동법 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유럽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학회의 발전에도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사회봉사로서는 대표적으로 중노위 공익위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등 십수가지의 자문위원으로서 사회에 봉사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2013년에 홍조 근정훈장에 서훈되셨고 네 차례의 석탑 강의상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업적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서로는 노동법 사례연습이 2002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출판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2013년에 임금법제론을 출판하셨고 10여 권의 공저 저서를 내셨습니다. 연구 논문은 1977년부터 죄송합니다. 2017년까지 현재까지 126편이라는 방대한 수의 논문을 작성하시고 학술지에 게재하셨습니다. 최근에 쓰신 2015년의 독일협약 단일화법의 쟁점과 시사점의 논문과 같이 많은 논문들은 후행 연구에서 반드시 살펴야 할 업적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 양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두 번째 순서는 그 논문집을 봉정하기 전에 그 논문이 출간되고 나오기까지 이 과정을 다 지켜봐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꼭 축하의 말씀을 주셔야 될 선생님들이 같이 참석해 주셔서 이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하경윤 교수님의 소회 시간에도 나왔었지만 한 선생님을 대학원 연구라고 하는 길로 이렇게 이끌어 주신 그 김영배 선생님, 지금 학교에 계시는 김영배 선생님을 앞으로 먼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리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박수로 이렇게 맞아 주십시오. 오랜만에 뵙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인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는 하경여 교수가 고려대학교에서 재직 교수로서 재직을 30년, 정확한 27년이라고 합니다만은 30년 동안 교수로서 학자로서 봉직하시고 정년을 맞아서 축하드리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정년 기념 논문집을 동료 교수,
또는 후배 교수 또 많은 학원을 입은 그러한 제자 후배들이 봉정하는 자리로서 매우 축하할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방금 학 교수께서 말씀 드린 대로 하 교수가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정말 잘 느꼈을 것으로 압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참 선배입니다. 학문의 선배이고 또 그러한 선배 노릇을 하면서 선비다운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자랑은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경우 교수와는 약 40년 동안에 학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학사, 석사 때부터 시작해서 하 교수가 독일에 유학하는 과정을 거쳐서 1990년 고려대학교 민법노동법 교수로서 부임하고 또 저는 1999년에 퇴직을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도 오늘날까지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또는 노동대학원 강의를 하면서 학연을 이어온 그러한 관계입니다. 하 교수는 원래 남한테 싫은 소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또 이치와 합리성에 어긋나는 주장 같은 것은 전혀 하지도 않습니다. 말하자면 선비입니다. 정말 진주 선비입니다. 또 학문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논리적으로 어긋난다든가 현행법 질서에 반한다든가 또 법학 체계론에서 볼 때에 모순이 된다든가 하는 주장은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자적으로 매우 엄격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보기 드문 예 그리고 지 이것을 겸비한 그런 학자입니다. 이와 같이 예와 지를 겸비한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매우 친화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합할 줄을 아는 그런 힘을 생산해냅니다. 방금 하 교수께서 여러분들께 얘기했듯이 하 교수는 교내에서 중요한 보직을 다 했습니다. 또 학교 바깥으로는 중앙노동위원회 그 밖에 정부 관련 중요 기관의 위원 또는 위원장 일을 다 했습니다. 학자로서의 자기 위치도 뚜렷하고 또 학교 행정이나 보직을 그렇게 많이 하는 봉사도 했지만 보통 사람 같으면은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 교수는 말이 없습니다. 매우 조용합니다. 그러나 할 일은 다 합니다. 많은 논문도 썼고 책을 조설했고
후배를 길러냈습니다. 정말 우리가 모범으로 삼아도 좋을 학자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 교수께서 고려대학교 법대 교수로서 30년 가까운 세월을 훌륭하게 봉직하고 이제 퇴임을 맞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 벌써 그렇게 됐느냐 이런 말도 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벌써 그렇게 됐나 하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면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하 교수가 한 일 다 했습니다. 아쉬움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약하고 싶습니다. 또 하 교수는 훌륭한 제자들을 길러내서 그 제자들이 하 교수의 뒤를 잇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고 끝이면 그 모든 게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맥입니다. 학교 학생과 교수 간, 또 교수와 그 제자 간에도 그런 맥이 있습니다. 특히 하 교수가 길러낸 많은 훌륭한 후배 학자들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후배 학자들이 교수로서 지금 일선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학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연속되고 있다. 아쉬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저는 그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이제 하병영 교수는 이제 완숙한 창의력을 가지고 많은 업적을 또 남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념 논문집을 쓰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신 분들 상당히 제가 보기에도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후배들이 은사 교수를 위해서 어떤 학문적인 축하를 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온당한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하 교수의 퇴임을 축하하며 기념 논문집의 출간을 경하는 바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와 하경우 교수가 그동안 40년에 걸친 어떤 학연을 이어왔다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논문집 간행에 대한 축하의 말씀과 덧붙여서 그 제가 알고 있었던 김영민 선생님 고유의 언어로서 아주 담백하고 클리어 하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같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저와 같은 그 다음에 다른 모든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역사의 어떤 계승
이와 같은 어떤 책무 이런 걸 느껴라 그런 당부의 말씀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렇게 평소에 한 선생님으로부터 항상 들어왔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지금 모실 선생님을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본으로 삼아야 될 사표라고 이렇게 늘상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역시도 제가 알기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처럼 이 조규창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학교 나온 지 아마 20년이 거의 되지 않나. 김영만 선생님 저보다 6개월 후에 나오셨어요. 2년 후에 나오셨어요. 나이가 먹어서 기억력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써가지고 왔어요. 괜히 그 늙어서 헛소리 한다고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무엇보다도 저기 그 정년돼서 이런 상황을 이룬 일은 거의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하 교수님의 학문적인 업적이라든가 그 사람 됨 인격적 완성 이걸 의미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선생님의 학자로서 또는 교육자로서 또 사회 봉사자로서 여러 가지 업적에 대해서 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기념논문, 기념논문에 쓰였다고 그랬죠. 논문에 자세히 거기를 다 보시면 제가 한 선생님 근데 김일봉 선생님의 그 학교 교수 보는 그 관점이 똑같아요. 나 그 얘기에 대해서는 뭐 더 말씀드릴 거고 오늘 나온 것은 특별히 하 선생님의 내조자이신 사실이지 우리 박 여사님의 수고에 감사드리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 나갔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그 하교 교수께서 지난 28년 1990년 3월 1일인가 아마 부임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연구 생활을 시작하신 후에 학자로서 또는 교육자로서 또한 그 사회보험사로서 성공적으로 소임을 다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강단을 떠나시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학문생활에 우리 그런 여러 가지 그 건강에 무리가 와서 여러 가지 불상사가 있었던 그런 사례도 있는 것을 보면 한 선생님이 건강하게 다시 강단을 떠나게 되신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 교수께서는 지난 30년간 학자로서 많은 연구 업적을 남기셨을 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 수많은 후진을 양성하고 또한 사회 참여를 통해서 경직된 노사관계 윤리적 인간화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하 선생님의 그 노동법의 노동관이라고 할까가 아마 대체로 근로자에 대해 인격권의 존중이라고 할까 이런 그 경직된 노사관계를 인격적으로 순화하는 그러한 노력이 아마 하 선생님의 노동법 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 교수께서는 그냥 수많은 학사 행정에 참여했음에도 보조 교수로 추락하지 않았으며 대체 젊은 교수가 보직을 하다 보면은 대체 어떻게 그 보조 교수로 추락해서 학문적 업적을 내지 못하고 또 그런 탈락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또한 그 사회 참여와 세상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정치 교수로 타락하지 아니하고 초주 일관 학자 생을 유지했다는 데서 매우 놀랍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 교수와 같이 그런 노동법이면 현실 사회시대과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하 선생님은 라디오방이나 무슨 텔레비방에 나가가지고 아마 내 생각에는 하 선생님의 이 나가가지고 손이나 몇 번 들면 노동부 장관은 따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어느 무슨 그 프레카드를 들고 무슨 국사 반대한다고 그랬더니 무슨 또 국사 편찬위원장이 되더군요. 그래서 참 용호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 하 선생이야 노동자 편에 서든 기업자 편에서든 뭐 이러고 하면 이건 노동부 장관은 틀림없을 텐데 그게 다 그만두시고 역시 이것은 하 선생님이 말하는 하나의 선비로서의 인품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의 오랜 생활 경험에 의하면 대학에서 연구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는 돈과 머리의 싸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학원 과정 박사자 강단 시까지는 역시 돈과 머리가 있어야겠다는 걸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1960년대 초에 대학원에 들어와서 수많은 학생이 대학원을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대학에 남아있는 학생이 거의 보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아마 대체로 학문적 정렬보다는 아마 경제적 이유에 의해서 우리 1970년대 유학생을 보고 나가는데 정부에서 하도 도저히 없으니까 100달러를 바꿔주면서 이거 가지고 나가라 하는 그런 어려운 때가 돼서 아마 그때 아마 경쟁력은 역시 돈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오늘날 대학 교수가 된다면 뭔가 건강과 시간의 싸움입니다.
김병규 교수님과 저는 여기 참 연구실을 지키다시피 했어요. 그냥 뭐 자월이나 믿고만두고 그저 늘 김영기 교수하고 나하고 나와서 늘 연구하고 있는데 이 학자 생활은 역시 건강과 시간 싸움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실제 체험을 통해서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시간과 건강은 본인이 스스로 책임지지 못합니다. 따라서 순전히 동반자의 내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왜냐하면 시간을 다 소비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죠. 시간을 쓰자니까 어쩔 수 없이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상의 빈곤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그 학교수의 학자로서 교육자로서 눈부신 성공은 모두가 여기 계신 학교수 교수의 30년 동반자이신 방경희 여사님의 헌신적인 내조의 결과임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학교수의 공로는 내조자이신 방 여사님께서 당연히 돌려드려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수님은 저기 축하금 들어온 거 있으면 20대 80으로 나누셔야 합니다. 정말 아주 그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오늘 영광스럽게 때 이 자리를 차지한 것은 학교수의 공로를 축하하기 있는 일 못지않게 저 방 여사님의 노고를 취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사실은 방 여사님 긴 세월 동안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사님의 노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자랑 중심으로 경하드리는 바입니다.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한 학교수님의 두 자녀분인 현조 양과 성원군 이 사랑스러운 부모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하교수님의 건강과 가정에 많은 축복을 기원하며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 어슴푸레하게 배웠었을 때 민사법이라는 게 같이 중립적인 영역이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들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과 덧붙여서 이제 주된 부분은 역시 사모님에 대해서 그 애쓰셨음에 대한 감사 말씀을 이렇게 대신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조 선생님 하면 아마 저랑 비슷한 시기에 대학을 다니셨던 분들은 기억하시는 큰일 중에 하나가 그 강의 시작할 때 문을 여심과 동시에 강의를 시작하셨던 기억이 있고 네. 아마 그 열정이 방금도 다시 한번 살아나는 걸 아마 같이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 재직하고 계셨던 명승구 원장님의 축하 말씀을 듣기 조금만 전에 그 이미 이제 몇 차례 언급이 되어서 그 아마 사모님이 이제 다들 뵈셨을 기회가 있을 텐데 그 한생님과 이 사모님 사이에 이렇게 이제 현조 양과 그 다음에 상원군이 있어서 나오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잠깐 서서 이렇게 목례만 이렇게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저쪽 자리에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한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제 고 올해 8월 정년하실 때 학교를 행정적으로 또 대외적으로 이렇게 책임을 져 주셨고 지금도 지고 계시는 그 명승구 원장님을 이렇게 이제 축사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우리 하 교수님 정년퇴임 축하 그리고 봉정식 진행하는 이 자리에서 축사를 이제 하게 됐는데 사실은 김영배 존경하는 김영배 선생님 또 존경하는 조규창 선생님 앞에 두 분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많이 좀 떨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상중 교수께서 조규창 선생님께서는 원래 강의를 문 여시면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죠. 조규창 선생님의. 근데 저는 하나를 더 지적하면 강의 안이 늘 이렇게 크세요. 그냥 16절지기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시험 답안지 정도의 그게 8절지라고 하나요? 예, 거기에 늘 메모를 해오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또 우리 김용변 선생님 참 오래간만에 그 목소리 그대로 아까 클리어라고 하셨나요? 예, 그 말씀 들은 것 좀 감명 깊었습니다. 그 오늘 이 자리가 하경 교수님 축하하는 자리인데 또 바로 이제 있겠지만은 논문집 봉정식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마도 이 준비위원회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하지 말라고 굉장히 하셨을 것 같고 그거를 거부하고 뚫고 나와서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를 해 주셨는데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 선생님의 뭐 인품 또 업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감히 뭐 평가하고 열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서 저는 하 선생님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경영 교수님의 품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오랜 시간 고려대학교에 공직하시면서 또 보직을 하시면서 저도 지금 보직을 하고 있지만 많이 그 화나고 정말 그런 때도 많이 있으셨을 텐데 저는 그렇게 지금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얼굴 붉어지고 이러는데 우리 하 교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한 번도 언어의 품격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많이 존경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어의 품격에 대해서 오늘 뭐 이 늘 저는 그런 하 교수님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여기서 뭐 이 정말 대선생님들 앞에서 무슨 엄격한 얘기, 엄밀한 얘기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 어떻게 해야 이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들은 얘기, 책에서 본 얘기를 하나,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어떤 카페를 한국 사람이 갔는데 이렇게 써있다고, 이렇게 써있었다고 합니다. 가격표가 카페라고 이제 가서 커피 이렇게 하겠죠. 커피 이렇게 하면은 7유로 그리고 커피 주세요 라고 하면 4.5유로 그리고 안녕하세요 커피 주세요 하면은 1.5유로 이렇게 써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우리 하 교수님께서는 파리에 가시면 커피를 1.5유로에 언제나 드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우리 고려대학교 법대의 교수님들 또 학생들 또 직원 선생님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우리 고려대학교 법대의 모든 구성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으로 존경의 마음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왼쪽에 우리 법대 교수님이 앉아 계신데 교수회의 할 때도 이렇게 많이 안 나오시거든요. 네, 우리 하 교수님에 대한 존경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다시 한번 정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우리 학교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대학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혹시 매몰되고 현실에 매몰되고 그럴 때 좋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선생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역사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그 위에 혹시 저희들의 노력이 된다면 좀 더 좋은 역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창 선생님께서 우리 사모님께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주셨는데 저 감동했습니다. 사실 조규창 선생님 그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근데 이제 말씀 주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모님 정말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 교수님의 두 사랑스러운 자녀 믿음직한 우리 아들 딸 두 분 부모님 모시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아까 그 김영면 선생님과 조기찬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을 선비라고 표현하셨던 것 같고 그 이번 원장님께서는 그 프랑스 또는 유럽의 신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네요. 이제 동유럽을 동양과 서양을 다 가지고 계시는 결국 품격의 어떤 표현이다라는 생각을 주셨던 것 같고 아마 이제 원장님으로서 느껴지시게 될 더 큰 각오와 책임 이런 것들이 아마 묻어나는 그 축사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 이걸로 해서 그 물론 다 같은 말씀을 다 하고 싶으시겠지만 뭐 이렇게 그 크게 이렇게 세 선생님들이 축하 말씀을 주신 걸로 일단 그 뜻을 전했다고 이렇게 의제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정해진 순서에 따라 그 논문집 봉정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리허설 할 때는 위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밑에서 하는 게 눈높이도 맞출 수 있고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밑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사모님께서 앞에 나와 주시고 그다음에 이 증정하는 거는 고 김명숙 교수님, 고려대학교에 계신 김명숙 교수님과 그다음에 그 최근까지 이제 조교를 해서 지금 대구 카톨릭 대학교에 계시는 김봉수 교수님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고 바로 드리지는 마시고요. 아마 그 사진을 찍을 시간적인 여유는 좀 드려야 되니까 예, 잠깐 이렇게 준비되셨으면 예, 그 선생님께 바칠 논문집은 계약과 책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34분이 이렇게 논문을 주셨고 그 다음에 아까 아시는 것처럼 그 김영배 선생님, 조규창 선생님 그리고 그 선생님의 친구분으로서 지금 현재 외대 학장님을 하고 계시고 자리에도 계시는 그 최완진 선생님께서 그 축하의 하서의 글을 이렇게 갖추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게 앞에 있는 책입니다. 물론 크기는 작을지 몰라도 마음은 그래도 그 이상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러면은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럴 땐 꽃을 드리는 거예요. 꽃을 드리시면 돼요. 그렇게 다 원래 그 예정대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원래 이제 저희들이 그 봉투 아니 뭐죠 보자기를 싼 거는 이렇게 풀러 보시는 거를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는 뭐 그냥 그 자유로운 상상에 맡기도록 하고 아까 오셨을 때 보셨던 책과 이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보니까 예쁜 뭐 예쁘단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깔끔하고 보기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들어가셨지만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한번 다시 한번 자리해 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씀. 예. 예. 저도 책을 처음 봤는데 위선 표지가 아주 이쁘네요. 고맙습니다. 그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요즘은 모든 면에서 사정이 달라져서 그 이러한 논문집을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우 조심스럽고 그렇게 해서 조금 뭐 거두어 줬으면 그랬는데 아마 그
저하고 이제 지도교수, 지도학생으로서 인연을 맺은 분들, 그 다음에 그 학교에서 동문 수학한 뭐 후배분, 이렇게 한정해서 한번 꾸며본다 이래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뭐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떻든 뭐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기획하고 모든 또 그 마무리될 때까지 신경을 써주신 우리 관계하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요즘 이러한 논문집에 글을 기고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 요즘 추세 비추어서 그렇고 굉장히 이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귀한 글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러한 논문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한참 여러모로 송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이게 제가 참 그 인복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그 김행배 선생님, 조유찬 선생님 같은 좋은 은사님, 독일의 제 지도 교수님도 독일 분 못지않게 그 부부가 굉장히 다정다감하시고 참 그 정말 좋은 지도 교수님을 그 모셨다 그럴까요? 만났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앞에 자리하고 계십니다만은 우리 이기수 총장님, 제가 석사장 들어갈 때 아마 박사과정에 계셨고 그런데 또 제가 보직 확장할 때 또 총장을 하시면서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아, 그건 오래 전부터 이 총장님하고는 계기 없이 그 알고 있는 사이를 할지라도 굉장히 참 결례를 했다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걸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참 대인이시다 싶고 예. 그 다음 우리 서강민 교수님, 정기훈 교수님 또 두 분 선배님 어떻든 대학원 때 또 박사 논문 또 준비하시고 하는 그런 또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아 공부하는 사람은 또 저런 또 끈기와 또 꾸준함이 예, 함께해야 가능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 보이지 않게 옆에서 배웠습니다. 어떻든 그래서 이 좋은 선생님들 또 좋은 선배님들 또 저보다 유능하고 또 학문적인 열정이나 호기심도 앞서는 이런 또 후배 제자들 요 덕에 참 제가 가진 그 능력이나 한 것에 비해서 너무 가분한 예우를 받는구나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앞서 두 분 선생님 말씀 계셨고 또 맹 교수님 말씀이 계셨는데 아마 제가 앞으로 그렇게 조심하면서 선비답게 살아라는 그런 아마 그 충고 주문으로 생각을 참 뭐 부끄럽습니다. 정말 뭐 지금 말씀하신 것에 아마 또 저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아예 저 하 교수가 또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는데 하는 또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시겠습니다만 어떻든 제가 그 김행배 선생님과 조규창 선생님
이 두 선생님, 두 어른을 저는 공부하는 사람의 사표라 그럴까? 전 늘 모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연세가 80대 참 죄송합니다. 연세를 말씀드려서 80대 중반이신데 저희들보다 더 장소만 책 보시고 연구하시고 집필하시는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생활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그렇지도 못했고 앞으로도 그렇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정년 후에 두 선생님 흉내라도 좀 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선생님 은사 저러 이런 어른을 그 은사로서 또 인연을 가지게 됐다는 것, 그건 참 저로서는 참 천복이다 싶고, 또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또 선배님 또 동료 후배분들 이 좋은 분들하고의 소중한 인연 때문에 저희 부족함이 메꿔지고 저희 흠이 있더라도 어떤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냥 덮어주시는 그런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그 학교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이 고려대학교하고 제 주위에 인연을 맺은 분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부족하고 연기를 못해도 그 극단이 좋고 무대가 좋으면은 그냥 묻어가잖아요. 제가 그런 복과 운을 타고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 두 분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 전해드리고 세 분 선배님께도 정말 많이 배웠고 또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다는 그런 그 뜻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또 법대 교수님들 뭔가 제가 해야 될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전임 교수직을 떠난 것 같아서 좀 미안한 마음이 적지 않고 또 무겁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계시는 후배 교수님들이 워낙 또 모든 면에서 또 출중하시고 하니까 저희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어떻든 다시 한번 그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오늘 또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그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로서는 그 행복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말씀 안 들으면 조 선생님이 야단치실 것 같아서 저희 그 안 사람에게도 그동안 애썼다는 얘기를 하면서 고맙다는 마음 전할게. 수고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짧은 정리를 하고 아마 그 시장들 하실 테니까 식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마 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그 사람이 그 여러 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말하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가끔 하고요. 그 방금 한 선생님이 사모님께 대한 감사의 말씀, 이건 제가 처음 들어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 웃으시라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정말 그만큼 큰 마음을 담고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 같습니다. 모임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논문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오늘의 이 행사까지 할 때 선생님께서 늘상 부탁하셨던 게 있고 저희 역시도 그런 취지로 일단 이미 왔었습니다. 이게 뭐 사람이 다 시각에 다 다르겠지만 크고 화려한 것보다 가족적이고 마음에서 편한 그 자리가 일단 좋다 이런 생각을 했고 아마 이 몇 번을 이렇게 돌아다 보시면 아마 다 그런 분들로 지금 자리가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의 마지막이라보단 감사 말씀에 있어서는 은사님에 대한 존경과 그 다음에 동료 제자들에 대해서 고마움과 사랑을 일단 담아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